오늘 오전 온산공단 내 세진중공업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산업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상납까지 받았다는 UBC 단독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학교폭력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동떨어진 특성화고 장학금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9살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한 이은주 후보를 두고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1 송년 제야 행사가 내일 저녁 울산대공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세진중공업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제조업체인 세진중공업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전 8시 16분쯤. 지상 20m 높이에 있는 가로 2.5m, 세로 12m 크기의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컨테이너 선실 안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선박 하청업체 명성테크와 아주테크의 27살 유지훈, 37살 현우길, 52살 김영도, 32살 유동훈 씨입니다. 작업장 안에는 5명이 작업하다가 4명은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고. 전날 용접 작업을 하면서 새어나온 LP가스가 밀폐된 공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전기에 의한 그런 폭발이 아니겠나 추정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최종적으로 조사해봐야 그 사항을 알 수 있겠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곳은 STX 조선이 발주한 4,200톤급 선박 건조 현장으로 배 아랫부분에 전선 케이블 연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폭발 당시 주변에 근로자 30명이 작업 중이었지만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이렇게 4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세진중공업 폭발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폭발 사고가 난 사실을 1시간이나 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재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곳은 내년 1월 완성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던 선박 블록에 밀폐된 공간 안. 전문가들은 선박 건조 마무리 단계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고 말합니다. 블록이 완성돼갈 쯤에 초창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우설이 올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 가라앉으니까 폭발성. 이 때문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전에 미리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이른바 치환 작업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진중공업은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원래는 업체에서 해야 돼요. 조금 뒤져오기 때문에 업체 스코프로 돌아가 있습니다. 모든 게. 특히 회사 측은 폭발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안전관리가 부실한데도 소방당국은 올해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에 실시된 노동부의 안전점검 또한 아무런 지적 없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제대로 된 인증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울산 지역에서는 지난 8월 현대EP 폭발 사고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40건의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4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일당까지 상납받았던 충격적인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측은 1년 반 동안이나 이 같은 일이 계속됐지만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번번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 사건. 학생에게 맞은 선생님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초등학생이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 학생 가족들이 보복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급생에게 아르바이트까지 시켜 금품을 상납받았지만 교육당국은 1년 6개월 동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373건. 지난 5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지만 피해 학생 보호와 징계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학생이 뭐 가고도 해야 하는 거지. 그거 안 간다고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전화가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에선 실상 파악과 대책보다는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며 구성한 대책회의나 예방기구가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없다 보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나 이런 게 치우치다 보니까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신경 못 쓰고 사회복지사들이나 이제 많이 대체해서 상담이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결손 가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이들과 연계하는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조기 인성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중학생들이 동급생에게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해 일당을 상납받았다는 UBC 울산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금품을 갈취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별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다음 달 3일 가해 학생을 불러 가담 정도에 따라 입건 대상자를 가릴 계획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이 지난해와 올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다며 동급생 7명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넘는 학생이 취업이 아닌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서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12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급된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6배 가까이 급증한 58억 원. 성적 우수 학생만 선별적으로 주던 장학금을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계열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유능한 기능 인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장학금으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특성화 고교의 경우 지난 2010년에는 84%, 올해는 75%의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울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체에 있는 그 직원들의 자녀에 대해서 그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 그 울산에서는 이 학생들이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확대의 당초 목적이었던 취업률은 지난 2년간 1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만화 영상 분야 특성화 학교인 애니원 고등학교는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의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이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종잣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 지역의 19대 총선 경쟁률은 지금까지 4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인선 방안이 확정되면 출마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19명이 등록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을 합친 평균 경쟁률은 4대 1입니다. 지역구별로는 최병국 의원이 있는 남구갑에 김은덕, 서정희, 신규명, 이경훈, 이채익, 조성수 씨가 도전해 7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에는 안효대 의원에게 김지준, 노옥희, 송인구, 이현주 씨가 도전했고 울주군에는 강길부 의원에게 강정호, 송규봉, 이광우,
이선호 씨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중구에는 정가변 의원에게, 변영태, 송철호 씨가, 남구에는 김기현 의원에게, 김진석, 허원현 씨가 출사표를 던졌고, 조성수 의원이 자리를 옮긴 북구에는 김창현 씨 혼자만 등록했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틀이 마련되면 출마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대위는 정치 공천 개혁을 다룰 1분과 구성을 오늘 완료하고 다음 달 20일 중 공천 기준과 원칙 절차를 내놓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실정과 민심이만으로 당 안팎의 도선이 거세게 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천 경쟁과 본선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은주 동구 예비 후보는 어제 한나라당이 자신의 출마를 비난한 데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과 시구 의원들이 지역 일간지 여론조사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상당수가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시민에게 사죄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UBC 뉴스가 본 2011, 오늘은 문화 분야를 결산합니다. 숙원 사업이었던 시립박물관이 올해 개관한 반면 국보인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울산의 첫 종합박물관인 울산박물관이 10여 년 만에 개관했습니다. 울산박물관이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전국 최고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신화를 주제로 한 영국 대형 박물관의 특별전과 울산의 옛 모습을 찾는 달리 기획전이 인기를 끌면서 신생 박물관은 짧은 기간 주목받았습니다. 울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업사관 및 역사관들이 그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평생교육과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박물관은 개관 이후 6달 동안 모두 2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는 발견 40주년이 되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는 사연 때문에 물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줬지만 문화재위원회와 학계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팽팽히 맞섰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수리 모형 실험을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가 주장해온 터널형 물길 변경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는 또 다른 국보인 천전이 각석의 낙서가 발견돼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늘리고 내년에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울산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영남 지역 3대 누각인 태화루 복원공사가 지난 9월 시작됐고 시립미술관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동부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29살 김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 9월 초부터 사귀던 50살 이모 여인이 지난 20일 헤어지자고 하자 시장에서 구입한 흉기로 귀가하는 이 여인을 기다렸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이 여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부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직원들의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근로복지공단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검찰 조사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비리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드러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해 유출 방지는 물론 사후 추적 감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국보 제147호인 천전이각성 낙서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낙서가 발견될 때까지 낙서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낙서 용의자인 16살 이모군이 낙서범이거나
지난해부터 낙서가 있었던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군의 최초 진술만으로 범인을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낙서가 있었던 증거를 찾지 못한 데다 이 군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진입로 포장공사를 이유로 지난달 29일부터 교육연수원에 차량 진입을 통제하자 일부 교원들이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자유교원 조합들은 많은 교원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가는 통행로를 막는 것은 연수원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울산 무구동에서 부산 내성 교차로까지의 40.3km 구간에 1,667억 원을 들여서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묘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제야 행사와 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내일 저녁 9시부터 울산대공원 울산대종합 광장에서 열리는 송년 제야 행사는 JK 김동욱과 송대관 등 인기 가수의 공연과 제야의 종 다종, 불꽃놀이, 그리고 소망지 쓰기 등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또 새해 해맞이 행사는 대왕암 공원과 간절곶, 하물산 정상에서 열리며 남구는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선상 해맞이 행사를 마련합니다. 울산시는 오늘 송년 다가회를 갖고 올해 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개 구군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과 SK 등 지역 기업들도 종무식을 갖고 올해 업무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 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말 사이 해가 바뀌는 만큼 날씨가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말 내내 많은 구름이 지나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나마 구름 사이로 살짝 볼 수 있을 정도일 텐데요. 일출 시간은 7시 31분에 간절곶과 방어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전망입니다.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밤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을 포함한 전남과 경상 남북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막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많은 지역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농작물 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내려진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물결이 최고 2.5m로 먼 바다는 약간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첫 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